안녕하세요. 저는 이마 거상, 이마 축소, 안면 거상, 목 거상, 눈 앞트임, 콧대 높여줬고요. 코끝에도 높여줬고요. 끝날개 낮춰주는, 그리고 침샘 보톡스, 그리고 풀페이스 지방이식을 한 나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3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네. 저의 생활의 변화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직업을 바꾸게 됐어요. 네, 직업을 교육 분야로 바꾸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적응도 하게 되면서 저의 아름다운 얼굴도 조금씩 네, 활개를 펼치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이마가 되게 좀 넓은 편이었거든요. 맞아. 근데 이 이마가 좁아지면서 동안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눈 쪽이요, 오른쪽 눈이 항상 처졌거든요. 이쪽 눈이 눈 뜨는 힘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이게 눈을 쌍꺼풀 해야 되는 건지 어쩐 건지 상담도 받아보고 했는데 저를 속 시원하게 사이다 같이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마 거상을 하게 되면서 쌍꺼풀 수술하지 않은 채로 자연스럽게 이제 눈이 커지게 되면서 눈 뜨는 게 너무 편해서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눈웃음이 네. 잘 어울려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예전에는 아, 그냥 네. 가만히 있을 때는 조금 약간 너무 무표정한 느낌, 그쵸? 약간 표정이 없고 약간 무서워 보이는 느낌? 네.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약간 그래도 옷상이 네. 계속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인상이 정말 많이 더 좋아진 것 같다는 내 주변의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직업상 상담도 하고 있는데 상담 오시는 분들이 다들 저만 보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큰 만족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원장님께서 수술하실 때 이렇게 당겨주실 때 신경을 정말 많이 써주셨어요. 제가 이제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로 화장할 때도 이제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예전에는 솔직히 왼쪽은 올라가고 오른쪽은 툭 처져가지고 눈썹 모양 맞출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화장, 네, 그래서 화장을 하고 이제 거울 볼 때마다 우울했어요. 진짜 눈썹, 여자 눈썹이 생명이잖아요. 또 네, 눈썹 모양에 따라서 아치형을 그리냐 일자로 그냥 따라서 인상이 확 달라지는데 그 부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화장하는 속도도 정말 빨라졌고요. 그걸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일단 땡김이 있죠, 땡김이. 네, 땡김이 자주 해주고 그리고 붓기에 좋은 호박, 즙. 네, 정말 자주 마셔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많이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술 후에 한 달 뒤부터 운동이 된다 하셔가지고 운동 꾸준히 해줬고요. 유산소도 정말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은 붓기가 남자보다 좀 빨리 빠지는 편이었어요? 아니면 좀 천천히 빠지는 편이셨어요? 빨리 빠지는 편이라고들 주변에서 피드백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는 운동하는 여자잖아요. 맞아. 네, 삶이 운동이다 보니까 확실히 운동을 하면 네, 회복력이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소개팅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워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지금 제가 자제 시키고 있고요. 사실 이거 촬영 후에 저 데이트 있어요. 네, 오늘 벚꽃도 보고 행복한 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보여요? 진짜 안 보여. 저도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안 보여. 신기해. 네. 수술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인스타그램이랑 이제 연예인들 보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다들 성형이 잘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저렇게 성형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네, 감사해요. 항상 원장님 사랑합니다. 나체TV도 사랑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수술 전에 저의 모습은 정말 외모 컴플렉스가 되게 많은 저였어요. 지금 제가 요새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자아상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따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건강한 자아상을 위해서는요.
건강한 자아상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정말 프로페셔널한 우리 원장님,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 저에게 맞춤식으로 이렇게 수술을 해주셨고, 제가 앞으로 미래에 고민을 할 부분까지도 다 계산하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수술을 정성껏 해주셨거든요. 진짜 약간 사용하면서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일도 바뀌고. 맞아요. 원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라체 TV 너무 감사드리고. 뵈러 가야죠. 네, 맞습니다. 당장 뵈러 가고 싶은데 데이트가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원장님. 저 데이트 좀 잘하고 남자친구 좀 만들어서 남자친구랑 같이 인사드려 갈게요. 죄송해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라체라세요.